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의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윤서영 아나운서, 오늘 나오실 만나고 싶은 사람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한번 모셔볼까요? 네. 먼 나라 이웃나라의 저자죠. 이원복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경 자체가 무의미해진 글로벌 시대. 30여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며 세계여행의 길잡이가 되어준 이원복 교수. 그에겐 놀이이자 곧 인생이기도 한 만화, 그리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삶의 이야기. 만나고 싶은 사람, 먼 나라 이웃나라의 저자 이원복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재직하고 계시는 대학의 총장직에 선출되셨죠? 아, 예. 그런데 시각디자인과 교수님이 총장에 선출됐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흔하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대개 총장들은 좀 약간 행정 쪽이나 또 아니면 경영 쪽 분들이 많이 되시는데 제가 되기에는 제가 아마 제일 오래 학교에 봉직한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29년간 대학에 봉직했고 교수로. 그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1호 석좌 교수가 됐기 때문에 토탈 31년간 이 학교에 봉직했습니다. 요즘 더 바빠지셨겠는데요? 이제 바빠져야죠. 이제 3월 2일 취임하면은 그때부터는 정신없겠죠. 최근에 가로, 세로 세 개 학원까지 마무리하셨잖아요. 지금도 혹시 작업 중이신가요? 작업하고 있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른 것이 골프 안 치고 바둑 안 두고 그래서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사실상 제가 저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서 중요 부분을 학교에다 바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를 또 제 본업인 만화 쪽에 또 정진을 해야죠. 네. 교수님 말씀을 이제 하게 되면 누구나 먼 나라 이웃나라를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언제 나왔습니까? 이게? 그 먼 나라 이웃나라가 사실은 1981년부터 1986년까지 소년 한국일보라고 하는 일간 어린이신문에 연재했던 거예요. 그걸 1년 뒤인 1987년에 묶어서 낸 것이 처음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친숙한 것 같아요. 누가 지으신 거예요, 이름? 그 먼 나라 이웃나라라는 이 제목이 나오기까지에는 지금 90년대 작고하신 소년 한국일보 사장의 김수남 사장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그분은 저보다 10살 위니까 절친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굉장히 친했어요. 그 저기 이걸 사이에 두고 같이 이제 포장마차 다니면서 좀 얘기했는데 제가 독일 유학 중에 80년에 일식 귀국을 했어요. 81년에 귀국을 했는데 야, 너 다시 연재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글쎄 뭘 할까요? 그랬더니 너 유럽에 있으니까 유럽 얘기 좀 해봐. 그래서 아 그래요? 그것도 괜찮겠네 그랬더니 요 제목 나왔네. 먼 나라 이웃나라. 아주 즉석에서 나왔어요. 그분이 시인이시거든요. 네. 먼 나라 이웃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도 읽는 만화책이잖아요. 여태까지 출판 역사상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겠는데요? 조금 나갔죠. 아니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죠.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판사에서 홍보하기로는 약 한 1700만 부 정도 나갔다고. 그럼 우리나라 가구수만큼 나왔겠군요. 네, 정말. 근데 이제 그것이 여러 번 개작되고 개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책을 또 사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그 인쇄도 엄청났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걸 부인은 않겠는데 거기에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원래 이 책이 초판이 나왔을 때는 정가가 2,000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만화라고 인쇄도 5%였기 때문에 한 권 팔리면 100원. 보통 인쇄 10%인데 만화는 5%. 요즘엔 10%였는데 그때는 인쇄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먼 나라 이웃나라가 만화로서는 최초의 인쇄로 들어간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 권 팔리면 인쇄가 100원이거든요. 당시에 만 권 팔린다는 게 거의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그 다행히 잘 팔려가지고 만 권이 나가면은 100만 원 안 해요. 그게 뭐냐. 독일 한번 갔다 오면 비행기 값이 100만 원. 그래서 초창기에는 다 까먹고 이제 나중에 인세가 10%로 오르면서 많이 좋아졌죠. 그 돈 다 어디 쓰셨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좋지 저야 좋습니까? 경제권을 사모님이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그 인세로 여행도 많이 다니셨나요? 네. 그러니까 공중에 뿌린 돈이 장난이 아니죠. 1년에도 한 거의 10번 정도
휘젓고 다니고 자료 수집한다. 요즘에는 인터넷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해서 금방 그 서핑이 되고 그 추적이 되는데 옛날에는 자료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러시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러시아 갈 수가 없는 시대니까 특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가서 비행기값 내고 가야 되고 호텔 자야 되고 근데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네. 심지어는 그 제가 당시 한 5년 동안을 일간지를 갖다가 다 세 개를 갖다가 매일 구독을 했어요. 한 달 구독료가 100만 원이었어요. 어이구 어이구. 그러니까 자료 수집비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죠. 네. 발로 뛰었군요. 그러니까 발로 뛰고 돈으로 뛰고. 발로 뛰고 돈으로 뛰고. 그 발로 뛰고 돈으로 뛰고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이죠. 아, 그것은 발로 뛴 겁니다. 네, 발로 뛴 책. 가난한 유학생 시절에 만든 책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이게 네. 저희 담당 PD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산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초등학교 6학년이면은 12살이라고 치고 그것이 나온 것이 한 27년 되니까 나이 견적이 나오네요. 네, 안에 보니까 와 정말 이게 추억의 책인데 예. 여기 뒤에 교수님 젊으셨을 때 사진도 있네요. 와, 거의 뭐 네. 30년 전이니까. 네. 네. 네, 안에 이렇게 보니까 글씨가 이게 다 손글씨인가요? 예, 그때는 이제 신문에 연재를 했기 때문에 네. 신문에 연재하는 것은 희관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만화를 그린 다음에 거기다 활자를 입히고 할 겨를이 없어서 전부 손으로 썼죠. 네. 근데 나중에는 그걸 전부 활자로 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기동성이 없잖아요, 손글씨는. 이것이 내용 잘못되면 다 다시 써야 되는데 네. 이제 워드 프로세서를 하면 그걸 금방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 교정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네. 예. 아 그런 점이 있었군요. 예, 예. 네. 네 이렇게 또 책을 보니까 이 교수님 책에는 요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네, 네. 이 바스크 모자를 쓴 캐릭터인데 이게 일명 화가 모자죠. 요게 화가 교수님. 모자긴 한데 전 모자가 없습니다. 예. 아 그러세요? 근데 이 캐릭터가 왜 나오냐니까. 그 만화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여줄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성어 같은 거라든지 등등 그리고 또 표현하기 어려운 거라든지 그래서 그건 그 캐릭터는 일종의 나레이터로 세운 거죠. 아, 네. 만화책 속에 나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그렇습니다. 캐릭터였군요. 네. 유럽편 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유학생활을 하실 때 쓴 건데 그 그렇죠. 이후에도 뭐 중국편, 미국편, 일본편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이 작품들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네, 제가 그 먼 나라의 온 나라 유럽편 외에 처음 쓴 것이 일본편입니다. 근데 일본편을 써야 되겠는데 일본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 7, 8년에 걸쳐서 한 50번을 갔다 왔죠. 7, 8년에 거쳐서 50번이요? 네. 그 다음에 쓴 것이 미국편인데 그 미국편을 쓰기 위해서 2년간 개원 교수로 미국에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중국편은 쭉 제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것인데 제가 중국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근대사만 다뤘죠. 역사만. 중국 사람을 다룬 것은 아니고. 네. 네.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작업이 우리나라를 쓰기 위한 거였어요. 왜 그러냐니까 뜬금없이 우리나라 편에서 딱 내놓으면은 뭐 파리야 안으로 굽는 거지 하고서 상당히 편향적인 시각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유럽 얘기, 중국 얘기 다 쓰면서 여긴 이렇고 여긴 이렇고 이런데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이렇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먼 나라 걸쳐서 이웃 나라 들렀다가 우리나라까지 돌아왔군요. 최종적으로 네. 여기로 오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둘러보셨던 거군요. 예. 그리고 또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쭉 그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메시지가 화두가 네. 아주 앞쪽에서 말씀드리면 글로벌입니다. 네. 이게 1975년에 제가 독일 땅을 처음 밟았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문화적 쇼크였어요. 그중에서도 역사를 택한 이유가 제가 75년에 독일 갈 때만 하더라도 역사는 우리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싶은 것, 창피한 것, 부끄러운 것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75년만 하도 그게 독재시대였고 네. 그리고 또 우리 20세기 역사가 한일합방부터 시작해서 일제 침략에다가 남에 의해서 해방되고 분단되고 전쟁 나고 4.19, 5.16 그러다 군사독재까지 오고 그러니까 그 역사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싶은 것, 창피한 것.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독일에 가니까 아니, 역사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느냐. 딱 가니까 여기는 하일리 카이네가 무슨 시를 쓴 방.
네. 어딜 가면은 이 돌바닥에 있는 돌이 350년 전에 깐 거다. 그리고 어느 가니까 레스토랑인데 여기가 250년 된 데다. 역사가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역사가 또 좋은 것이 역사는 정확하게 해서 스토리텔링입니다.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그 옛날 이야기가 어제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이 됐고 오늘은 또 내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내렵다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온 거죠. 네. 시각 디자인과 교수님이 아니고 사학과 교수님 같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시각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학을, 역사를 시각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역사의 시각화. 네. 과연 교수님은 어떻게 삶을 지내고 계신지 또 만남 얼마나 밀접하게 또 지금도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영상을 조금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원복 교수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작업실. 요즘은 다음 작품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수히 그려왔던 만화. 그런 만큼 그에겐 한결같이 고수해온 작업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글을 쓰면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야기에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다 풀어놓는다. 그 이야기는 우선 이제 글부터 다 써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놓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여기 있는 이러한 콘티 이것을 다시 정밀하게 새로 그리는 거죠. 글부터 그림 하나까지 어느 하나 그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탄생되지 않았을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렇게 한 권의 책이 완성돼 나오기까지 그가 지켜온 철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50몇 년간 책을 내고 연재를 했는데 한 번도 펑크낸 적 없어. 대단하시네요. 그게 프로지. 내가 인생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 그거야. 1962년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소년 한국일보 어린이신문 만화로 시작된 그의 만화 인생은 창작 만화로 이어지며 전성기를 이뤘습니다. 인권위원회 그런 데서 만든 거 특허전쟁 아니면 과거에 뭐 재테크 관련 홍보 만화. 홍보 만화 내 손 안 거쳐간 대기업 하나도 거의 없을걸? 먼 나라, 이웃 나라, 일본 편을 일본에서 번역해 나온 거야. 대만어 번역판이고 중국어 번역판. 영어판들. 불어판. 요거는 스페인어판. 그래서 이제 한국을 홍보하기 위한 일종의 문화 한류라고 볼 수가 있지. 한국인들에겐 세계의 역사를, 세계인에겐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것이 이원복 교수가 만화에 갖는 또 하나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이원복 교수가 더없이 편한 시간을 보내는 집. 쉬고, 놀고, 자고, 먹고. 이곳에서 그는 긴장을 풀고 하나없이 게을러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의 여가 시간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커피가요. 이 커피가 75년, 1975년부터 75년에 내가 독일에 갔는데 75년부터 지금까지 이 커피만 마셔. 커피를 내리는 능숙한 솜씨.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난 누가 해주거나 그러면 내가 오히려 불편해. 혼자 해버릇해서. 향긋한 커피 한 잔이 내려지면 이원복 교수만의 전용 카페로 이동하는데요. 전망이 아주 좋군요. 네. 한강다리가 10개가 보여요. 한강다리 10개가 다 보이는 거죠. 날씨마다 경치가 바뀌고 계절마다 바뀌기 때문에 지루할 겨를이 없지. 그래서 여기 별명이 장미살롱이야. 장미살롱 주요 핵심 메뉴는 사실 와인이라고 합니다. 평소 지인들을 불러 대접하는 일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와인셀러에는 언제든 손님을 맞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많으신데요? 그 와인 셀러를 타면은 빈자리가 있으면 불안하잖아. 그래서 그 셀러에 빈자리를 채우다 보니까 그 차고 나면 또 좋은 게 있으면 세일 같은 거 할 때 사다 놓으면 또 모자라잖아. 그래서 네 개가 된 거지. 잔까지 좋은 잔으로 저렇게. 잔이 이게 얇고 그럴수록 이게 이 혀에 닿는, 입술에 닿는 감촉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와인이, 예, 와인 잔이 좋으면은 그다지 평범한 와인도 맛이 훨씬 더 살아날 수가 있다고. 혼자 기분 좋은 사색을 즐길 줄 알고 또 때론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술잔을 기울일 줄 아는 남자. 이원복 교수의 감성 가득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네, 아, 교수님 저렇게 와인 한잔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한잔 마시고 싶어지는데 평소에 와인 즐겨 하시나 봐요? 네, 와인 즐겨 마시죠. 그러니까 뭐, 그, 저는 저 단골 와인 집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주로 마시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네. 와인을 거의 주님, 이때 주님 수준을 모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한자, 장난으로 그러는 건데. 네. 에, 우리나라 말로 그, 이 하느님을 뜻하는 주님도 주고, 술주자 주도 주기 때문에 제가 농담으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그러는 거죠. 네. 대학교 다닐 땐 10개명 있었죠. 제일 먼저 뭐, 입좌 불문. 서서 마시건 앉아서 마시건 안 가린다 보죠. 네. 그 다음에. 유무 불문. 어? 그게 뭐냐, 그 돈이 있건 없건. 그 다음에 안주 불문. 네. 뭐, 청탁 불문 쭉 나가다가 맨 나중에 생사 불문. 네. 그 정도까지 나왔는데 요즘은 아무도 안 그러죠. 아, 안주 불문부터 생사 불문까지. 저희가 이렇게 교수님이 작업하시는 공간을 조금 들여다가 봤는데, 이 교수님 작업에 있어서 한 번도 마감기한을 넘기신 적이 네, 없으시다고 네. 정말 네. 개근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평소에 작업 스타일이 어떻게 되세요? 작업 스타일은 제가 이렇게 남들이 볼 때에는 일을 많이 하는 줄 알고, 바쁘시죠? 바쁘시죠? 그래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 일을 적게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골프 안 치고 바둑 안 두고 그래서 자유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그 정도. 어떤 때 몰아서 하고 안, 한 일주일 동안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몰아서 할 때는 뭐 쭉 하, 근데 요즘에 밤샘 작업은 안 하죠. 옛날엔 밤을, 밤새는 걸 밥 먹듯 했는데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안 하죠. 밤엔 작업 안 하죠. 밤엔 쉬죠. 네. 이따 또 여쭤보겠지만 지금 이제 가족분들이 캐나다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혼자 계시니까 좀 그게 외롭구나 스토리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가 좀 이상해졌어요. 왜 그 캐나다로 보냈냐 하니까 제가 그 2012년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네. 내가 정년을 하면은 조용한 데 가서 가가지고 작품만 하겠다. 그런데 정년을 하니까 그 이런 말 있죠. 백수가 과로 산다고. 더 바빠지는 거 이상하게. 네. 그래서 가만히 캐나다에서 지나다 보니까는 캐나다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남자들한테. 친구가 없으면 할 일이 없고. 그다음에 골프를 안 치건 또는 그 직업이 없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골프 안 치죠. 저를 맞상대할 그 낮에 상대들 친구들 없죠. 그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하다 결과적으로 저는 여기 있고 그 가족들은 거기 있는 그런 형편이 됐죠. 그렇지만은 물론 보고 싶죠. 보고 싶지만은 네. 제가 결혼을 40에 했거든요. 아, 늦으셨군요. 네, 늦게 결혼해가지고 혼자 있는 게 버릇이 돼서 그런지 우리 집안 식구들은 전부 독립군들이에요. 네. 아들 따로, 와이프 따로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하는 일, 자기 세계에 그 구축하기 때문에 뭐 어떤 면으로 볼 땐 서로 간섭 안 하고 보고 싶을 때 만나고 또 좋은 면도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까 교수님의 일상을 잠깐 엿보긴 했지만 짧은 시간에 교수님을 뭐 일생을 다 엿보기는 힘들 텐데 그렇지만 우리 윤수영 아나운서 뭘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함께 보시죠. 이원복 교수님의 인물평전 1위부터 3위까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먼저 3위 공개합니다.
혼자가 익숙한 남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유학 생활을 하셨고요. 또 지금은 자녀분과 아내분이 캐나다에 계신데 이쯤 되면 혼자 계시는 게 익숙할 법도 한데요. 명절 때는 외롭지 않으신가요? 뭐 명절 때는 뭐 친척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말이죠 떨어져 있어도 화상 전화도 있고 전화도 있고 뭐 인터넷 전화도 있고 얼마든지 콘택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 한참 수다 떨면 뭐 그런 거 없죠. 그렇군요. 네. 이어서 2위 공개합니다. 만화 같은 인생. 교수님의 인생 자체가 만화 같다고 해도 될 법한 게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으셨잖아요. 그중에서도 여행을 많이 다니셨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는 관광지보다 교수님만의 독특한 여행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뭐 여행 다닌다 그러면 목적이 있는 그런 여행인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행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 수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단체 여행이나 그런 것보다는 혼자 이제 차 몰고 가족이나 같이 차 몰고 내가 목적한 거기에 가서 쭉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1위 공개합니다. 한우물만 파는 집념의 사나이. 그도 그럴 것이 이원복 교수님이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무려 33년 동안 그리셨잖아요. 이렇게 교수님의 집념이 이 작품을 만들고 이 작품이 교수님의 인생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집념이라기보다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것이 만화밖에 없기 때문에 오로지 만화에만 모든 인생을 바쳐왔다는 그것이 오늘날에 온 것이지 제가 뭐 집념 이것만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한 번도 만화를 그린 것을 후회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만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70년대만 하더라도 만화는 소위 하위 문화였어요. 그래서 학벌도 괜찮은 사람이 만화를 그린다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솔직히 제가 우리 학교에 임용이 되었을 때도 주변 교수님들이 만화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만화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바뀌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100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만화 애니메이션을 가르치고 있죠. 네. 네. 아무래도 이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경우가 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왔잖아요. 네, 네. 저 같았으면 계속 이제 끝내지 않고 쭉 썼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다 좀 끝냈을 때 아쉬운 부분이 없으시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박수 받을 때 떠나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제 체력이 허용하는 한 15권까지 나오는데 25권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좀 소위 그 지명도에 기대 가지고 계속 나가겠다는 그런 좀 바람직하지가 않고 그리고 먼 나라 이웃 나라 시리즈를 끝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먼 나라 이웃 나라는 나라별입니다. 한 나라가 세 권짜리도 있고 두 권짜리도 있고 한 권짜리도 있고 나라별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먼 나라 이웃 나라 시리즈는 이 나라들을 전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후속사로 만든 것이 가로, 세로, 세계 기사라고 해서 지역별로 다룹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의 가장 큰 의무라면 그것은 전 세계 정보를 고르게 알고 전 세계 구석구석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선진국이 급히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너무 선진국 중심,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서유럽 이렇게 편중되기 때문에 우리가 펼치고 있는 이 세계의 퍼즐 조각이 너무 부족합니다. 네. 아프리카 모르죠. 남미 모르죠. 중동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 세로, 세우에 사는 그 시리즈를 통해서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나라별이 아니라 지역별로 이 세계의 역사와 그리고 지리의 퍼즐을 맞추는 작업을 하려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네. 지금 200개 정도의 나라가 이제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도 딱 한 나라를 더 그려달라 그러면 어느 나라를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싶은 나라로 친다면 두 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인도하고 하나는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는 참 그 역사를 보면은 정말 파란만장해요. 100년 동안에 여자 황제가 4명이 나오는 나라예요. 네. 러시아 역사를 보면은.
그 음모와 권모술수 뭐 그런 그야말로 제일 드라마틱한 역사가 러시아 역사고 인디아는 우리가 인도 제국이다 또 거대한 근데 인도는 이건 대륙이에요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도 그러는데 인도의 개념을 확대하면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까지 포함해야 하게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는 이 북부 지방에는 이슬람교도가 살고 남부 지방에는 힌두교도가 살거든요. 근데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는 절대 융합될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왜냐? 이슬람교는 절대 유일신인 알라를 모시는데 힌두교에는 신이 3억 5천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영국이 해방시켜준 직후에 안 되겠다 해서 갈라놓은 것이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이렇게 세 개로 갈른 겁니다. 그래서 그 인도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면이 많고. 네, 교수님 인도편, 러시아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조금 특별한 물건을 가져왔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한번 예. 같이 볼까요? 네, 어떤 걸 가져오셨을지. 네, 하나는 열쇠같이 보이고요. 저건 예. 뭔가요? 또 하나는 맥주 병따개입니다. 아, 병따개요? 네. 거기 그 그림에 옛날 지금은 없어진 독일 돈 마르크, 5마르크짜리 동전 것인데 저 열쇠는 무슨 열쇠냐면 제가 그 독일에서 9년 반을 살았는데 네. 한 기숙사에 살았어요. 한 기숙사에 살았어요? 한 기숙사 한 방에서 9년을 살았어요. 그 방 열쇠예요. 그리고 독일 기숙사는 학생 아파트 개념이에요. 그래서 월세만 꼬박꼬박 내면은 몇 년이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독일 기숙사는 부부 기숙사가 있고 그 이 남녀 기숙사가 있는데 난 깜짝 놀란 게 남녀가 혼거해요. 옆방 여학생 살고 여기 남학생 살고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어요. 교수님은 어땠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저야 문제가 있었으면 여기 없었겠죠. 근데 그 열쇠 바로 방문 열쇠인데 그야말로 그 이 70년대 그 열쇠인데 저 열쇠를 보면 제가 9년 반 동안 그 살았던 그 독일 시대가 독일의 그 청춘 시대가 고스란히 추억이 남는 그러니까 그 스페인에 가고 포르투갈 가고 하는데 저 열쇠는 항상 차고 다녀야 되죠 집에 돌아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항상 몸에서 지니고 떼어놓지 않았던 가장 유일한 그 물건이 바로 저 열쇠고요 네. 그리고 독일 가면 그 맥주의 나라 아닙니까 3천 종류의 맥주가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근데 그 사실 솔직히 맥주값이 물값보다 비싸요 싸요 그런 맥주가 그런가요? 있어요. 맥주 한 병에 대개 한 1유로 정도 하는데 어떤 좋은 물은 그 미네랄 워터,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깨끗한 그 물은 한 병에 뭐 2유로, 3유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맥주가 일반 대중화가 되어 있죠. 어린아이들도 알코올 없는 맥주도 마시고. 그러니까 맥주병 따기라는 것은 항상 지참해야 되는 하나의 필수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주머니 열쇠랑 맥주병 따개랑. 그래서 저 두 개는 그 거의 10년에 가까운 독일 생활 동안에 네, 네. 항상 저를 반려했던 네. 그런 물건들이죠. 독일 얘기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교수는 네. 왜 독일로 유학을 갔을까요? 그 시대에. 네, 저희 형제들이요. 일종의 그 국제시장 세대예요. 네. 바로 그 국제시장과 똑같은 그런 역사를 밟아왔고 저희가 그 6.25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대전에서 중산층이었는데 1.4호태 때 모든 게 다 불타버리고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죠. 그래서 어린 시절을 정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굶기를 밥 먹듯이 한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난이란 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형제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는 길은 돈 없고 이른바 시쳇말로 백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배경과 그리고 돈이 없으면은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는 길은 이제 가방끈을 늘리는 것. 당신은 해외 유학을 높이 인정해 줬으니까 해외 나가서 학위를 따오는 길밖에 없다. 근데 미국은 학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과 그 유럽은 지금도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고방식이 사회적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복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복지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와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무료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금이 없고 그리고 첫째 형님이 철학을 하셨어요, 전공이. 그 당시에는 철학과 의학을 하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독일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셋째 형님이 동문학을 했고 그래서 그 셋째 형님이
처음으로 독일에 유학을 간 거죠. 학비가 없고 동문화가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쭉 동생들이 형님 따라가서 4형제가 독일서 전부 유학을 하고 왔죠. 근데 그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어떤 그 호화판 내지는 어떤 그 부모님 덕에 의한 그런 유학이 아니라 아주 한마디로 생계형 유학입니다. 지금 계속 형님분들 얘기를 해주시고 계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네,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부산 부두가에 있는 이름을 여인숙에 이제 자리 잡고 세 형제, 삼 형제가 그저 소주 하나에다 오징어 다리 녹두 먹으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저 망망 대회를 건너가는 이 마당에 150불 가져가면서 큰 소리를 쳤죠, 제가. 응?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둘째 노아트는 1년 후에 내가 비행기표를 보낼 테니까 저 열심히 독일어 공부를 해라. 그 대신에 너는 저 이원복이 또 책임져서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라는 걸 삼형제가 술자리를 높이 두고 약속을 했어요. 그 어려운 시대를 그저 홀로 이렇게 굳굳하게 지켜와가지고 오늘의 자신의 입지를 더더구나 형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그 사회적 입지를 이렇게 갖고 놓고 읽어 놨다는 데 대해서 옆에서 보기만 해도 그죠? 내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요. 더 못하고 더 감사하죠. 네, 이 영상 보니까는 형님께서 보내주신 애정이 다 느껴지신데 몇째 형님이신 거예요? 네? 제가 저기 7남매인데 남장계가 다섯이에요. 근데 둘째 형님은 작고 하셨고, 근데 이분은 공부하고는 거리가 있으신 분이고, 제일 큰 형님이 철학을 하셨는데, 이분은 미넨에서 철학 박사 하셨고, 그 셋째 형님이 저분이신데, 저분이 이제 외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부총장님 하시죠? 네, 부총장님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쾰른 대학에서 동문학 박사 하셨고, 제 바로 위에 형, 네 번째 형이 이정춘 교수라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였다가, 네. 이 양반도 그 민스터, 제가 있던 그 민스터란 도시에서 언론학 박사를 받았죠. 언론학회 회장도 하셨죠. 언론학회 회장도 했고, 네.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활동을 지금도 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막내인 제가 같은 민스터에서 전 박사학위를 안 하고 디플롬을 했죠. 디플로마. 예술 쪽이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사형제가 전부 그 독일에 빚을 약간 지고 있습니다. 공짜로 네. 다 공부했고, 네. 전부 학위를 땄고, 네. 뭐 독일 쪽에는 우리 형제들이 다 자리를 잡은 것만 해도 그들의 교육에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영상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제 형님들끼리 같이 약간 부산 부두가에서 예, 동원결의를 예. 하셨더라고요. 동원결의했죠.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예, 예. 그다음 널 또 데려가겠다. 예,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막내시니까 예. 누구한테 비행기표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안 보냈죠. 그래서 막내가 가장 이기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네. 저밖에 모르는. 근데 이제 그걸 저는 이제 그 제자들한테 갚아야죠. 네. 제자들한테. 근데 아무래도 학비가 안 드셨다고 하더라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돈이 꽤 드셨을 텐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만화덕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대개 그 이 독일에 온 사람들이 유학생들인데 동시에 고학생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음식점 가서 접시도 닦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바이엘 공장이라든지 무슨 지멘스 공장이라든지 벤스 공장 이런 데 가서 방학 때 가서 정말 땀 흘리면서 일해서 학비를 벌고 생활비죠, 학비라는 것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화 그려서 서울에 보내가지고 그 원고료 받고 거기서도 만화 그린다니까 독일에서는 만화 그린다면 굉장히 대접을 해줍니다. 왜 그렇죠? 일반 예술가 플러스 스킬, 기술자로, 기술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만화 그린다니까 거기서 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다른 유학생들보다 굉장히 풍족한 유학생을 했죠. 더군다나 혼자 몸이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접시 한번 안 닦아보고 아르바이트 한번 안 해보고 만화만 그리고 네. 그 유학생을 끝낼 수 있었죠. 네. 그 미당 서정주 선생 같은 경우는 자신을 키운 파라리 뭐 바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만화가 이연복을 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뭐 만화가 저를 키웠다. 그 이야기는 제가 그만큼 거기에 애정을 갖고 또 거기에 또 명운을 걸었고 그리고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하나의 그 만화는 존재라기보다는 그 서로가 이제 의지하고
그리고 또 발전을 시켰던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인터뷰에서 교수님께서 만화가 내 놀이터다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도 일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예. 이렇게 즐겁게 근데 일은 일이지만 그 자기가 놀이터라는 얘기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한다는 얘기죠. 어? 놀이터라는 것은 놀이라는 것은 즐겁지 않으면 누가 놉니까? 그래서 놀이라는 것을 자칫하면은 이것은 돈하고 관계없고 책임하고 관계없고 오로지 자기의 펀을 위해서만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펀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놀이터라는 얘기는 이 만화 속에서 내가 즐기면서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야기들을 마음껏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운 놀이터라는 이야기죠. 교수님 좋으시겠습니다. 예. 좋아하는 걸 펀, 그 재미를 가지고 놀면서 돈도 버시고.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 네. 근데 솔직히 그 이런 이야기를 젊은 세대에게는 못 해주겠어요. 너무 미안해서 요즘은 얼마나 취업하기가 힘듭니까? 근데 솔직히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걸 하라고 그러는데 그 여건이 되나요? 근데 이제 좋아하건 뭐 싫어하건 어쨌든 일만 잡으면 그것이 정말 감지덕지라고 하는 젊은 세대에게 뭐 좋아하는 일 하라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말을 아끼고 있죠. 교수님 오늘 교수님이 그린 만화만큼이나 아주 유익한 시간 함께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탕수육도 만들 줄 알고 짜장면도 만들 줄 알고 이런 음식 좀 먹고 힘을 내서 이제 노래하곤 했죠. 소풍 갔다가 눈이 맞았어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2년 만에 제가 다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노래를 하는 동안에 꼭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이 있죠. 수술 때 위해서 직접 노래를 부르시면서 수술을 하셨다고? 긴장감이 엄청나게 팽팽했습니다. 안 되는 거는 되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남은 저의 어떤 음악 인생에 있어서.